3도끼 차지한 우리 또 도전자분들을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시죠. 나와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젊다, 젊다. 훈훈하시다, 두 분이. 안녕하세요. 서교동에서 작은 식당 운영하고 있는 강동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이 요리를 하고 있는 염혜지라고 합니다. 어떤 관계시죠? 커플이 아닌가 봐. 아, 그냥 네. 커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고. 동업자? 네. 그런 비슷한. 아니, 신선놀음에 나오게 되신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이게 너무 골목 안쪽에 있으니까. 아, 맞아. 네. 조금. 손님들은 나만 알고 싶은 가게라고 하고 싶어 하시는데 하는 입장에서 나만 알면 좀 안 되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나만 알면 안 되죠. 많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아니 근데 이 저기 지금 이 아이디어가 가지 그다음에 유채를 이렇게 쓰실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게 캐주얼 오마카세라고 해서 메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신메뉴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제 오마카세 너무 많으니까 양이 좀 간단하게 점심에도 드실 수 있고 아니면은 밤늦게 안주. 네, 밤늦게 안주로 간단하게 드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일부러 그래서 가지막국수는 거의 오픈 때부터 쭉 약간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시그니처 같은 네. 그리고 유채는 이번 3월 달에 처음으로 개발해가지고 제가 볼 때 유채는 제가 또 굉장히 좀 까다로운 편인데 이거 저는 솔직히 가지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해. 이거 유채라는 유채 이 이파리를 가지고 약간 쓴맛이 있고 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막 되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굉장히 그 기름과 밸런스가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꼭 한번 드셔봤습니다. 근데 약간 16,500원을 책정하셨거든요. 네, 근데 네. 이게 이제 점심 메뉴로 하기에는 또 약간 애매하게 생각하실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책정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실 식사하는 시간이 아닌 더 늦게 심야 시간에 간단하게 많이 안주, 술 한잔 하시면서 근데 이 메뉴 너무 좋거든요. 너무 맛있고 저는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시간에는 이거 안 시킬 것 같은데 전혀? 난 무조건 브런치인 줄 알았는데 저도 이거는 제가 먹고 싶을 때는 그냥 브런치 그래서 난 낮에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브런치랑 너무 상큼하고 상쾌하고 맞아, 막 맞아. 이렇게 몸을 좀 깨워주는 그런 느낌이지 이거를 밤에 한잔하면서 그거랑은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